얘 개미냐? 오, 규준. 진짜 전판에 안 나와서 뒤진 카드 있으면 다음 게임에 바로 나옴. 아짐승이 네 집에 이런 거 없지? 돌려. 안 나와. 전역이다. 아파. 대연 엘리트함 가볼 걸 그랬나? 아니, 엘리트란다. 쌍점. 사람이 죽으면 오, 서적 엘리트가 마중 나와 분반 중 실패한 횟수만큼 뇌물을 밝힌다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묻혀 지지직 치지직 한다. 치지직. 엑소특 헬로월드가 아니었단 말인가? 버퍼와 안 나오는 줄 알았네, 씨. 봉봉. 왜 소리 안 남? 일곱 장 판도라. 아니, 아니, 진짜 디펙트 같은 카드만 주네. 쓰레기통을 뒤집어 쓰레기가 나온다. 드위스. 나중?
내게 다중을 주실 거라면. 아, 실수했다. 룬피도 주셨어야지. 민속 소비 소비 투입기 까비. 소비 투입기였으면 산막은 뚫었을 텐데. 일단 쓰자. 룬축. 아아 나 스지 변형이야. 여기 있었구만 스지. 재활용. 재활용. 저녁. 뭐? 샤이닝 드로우. 저녁하는 미신 로봇. 기껏 저녁 뽑았는데 때려서 맞았네. 뭐? 어택당. 어택당이 제일 무서워. 어둠이 턱벌레 개도산. 이런 어택당하는 애들 진짜 개무서워. 얼랄. 아니 그거 가져와. 그거 룬축 전기 가져와 임마. 용해장치 지웠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생 바이러스는 이름과 달리 디펙트에게 일방적으로 기생당하는 처지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공생 바이러스는 에너지를 소모해 강제로 어둠 구체를 영창하다 끝내 굶주림으로 사망하게 된다. 기생 디펙트. 서순.
냉뿔? 먹어도 먹어도 맛있는 냉뿔. 위풍 신성 뭐야? 크크크 오늘은 이 녀석에게 기생해야지. 어? 이 로봇 나보다 빈약해? 자기력이 제일 낫겠다. 예. 최근에 미국에서 위터법을 쓰면 PC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물론 그전엔 주로 공산주의자 취급을 했다. 대체 메다법이란 뭘까? 네, 혼란. 메다법을 쓰시오. 쉽군 역시 이지 편향이야. 어? 룬피 히트인데. 아 근데 이제 축성기 나와야 되는데 진짜. 저놈은 냉정함 같은 거나 참없고 히 맛있다 이러고 있네. 히히 맛있다. 여기 상점, 여기 상점, 이 상점 가서 룬 축전기 뽑는다. 룬 축대기방. 너무 많은 앨리스는 잡지마. 강해 보인다고. 매달다. 조각 필요 없지 않나? 어차피 인공물 쓸 거면. 어, 판도라로 먹은 거 다 지우고 있네. 엘리트 알만한가? 뭐야? 영코 하위 못 뽑았다. 또? 너 또 석재 달력 줄 거잖아.
아, 메아리 까먹었다. 괜찮아. 유물 스택 쌓아서 위로 좋아. 밀집. 이제 안 아파. 비단병 아파기 아파기는 필요가 없지. 치약 메아리 맥아리 아, 헬로볼트. 안녕, 세상. 반갑구나, 세상아. 어, 포션 벨트. 오자기 컷 룬 축 혹 대신 미라 손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게 더 맛있다. 돈 없으니까 엘리트 가야지. 방열판 와 개이득. 아유 쉽다 쉬워. 4개 오한
너 지금 뭘 하는 거니? 사가지 없는 놈. 대혼란 눈수 아 영코다리 스즈맨다 아니? 정말 굳이 사막 될 것 같네. 디펙트의 숙명. 무성 바보야? 디펙트는 할당 짓고 넥만 영창하면 당기는 제사기 캐릭터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돼? 할당님 할흑흑흑흑 으아! 근데 달팽이 너무 쉬울 것 같다. 어쩌지? 너무 쉽게 이길까 걱정되네. 달팽이 전기구이 방열판이 없는 게 매우 많이 아쉬운데 헬로월드 주고 잡아서는 거기나 안녕둬야겠다 폭풍 서순 괜찮아
나가니까. 강자에게 서순 따윈 없다. 어떤 순서로 해도 이기기 때문이다. 아, 헬로월드 그만 나오라고. 쟤 뭐야? 재수 없어. 네, 일단 조졌고. 100%지. 상습 음해. 오, 메아리다. 아, 퍼즈라. 뭐하냐. 포션으로 빙하 가져올렸는데 씨. 오예 빙하당. 또 디펙트가 이겼군. 믿고 있었다고 젠장. 얘는 인지 편향 없으면 어떻게 이기죠? 빔. 진짜 쓰레기 캐릭터. 돈 많이 벌었다. 와, 멤버십 800원이면은 거의 2,000원 돈 썼네. 현질 많이 해서 이겼네.